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자, 요거는 바로 저번에 120만원 주고 샀던 극태왕사슴벌레 있죠. 그 극태왕벌레를 산란해체 한거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한번 보니까 산란무기 또 파헤쳐 있는 거예요. 자, 산란무기 파헤쳐 있죠. 네, 사실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 때는 아, 얘가 이제 겨울잠을 자거나 휴먼기를 하기 위해서 산란목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 했는데,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산란흔적이 빼박켄트 산란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란해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 송곳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송곳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은 끝에 일자 드라이버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송곳으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 개체가 힘들었을까봐 제가 젤리도 준비해왔어요. 자, 이거는 단백질이 많은 단백질 젤리, 산란 촉진 또는 단백질 보충할 때 이 하얀색 젤리를 먹이고요. 자, 이거는 수컷이나 암컷들에게 체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파워업 젤리입니다. 자, 암컷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자, 암컷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선은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신문지입니다. 자, 이 신문지를 쫙쫙 깔고 해야 돼요. 암컷이 어디 갔을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산란했던 나무 조각이랑 톱밥을 모아두면요, 유충이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유충이 나올 것 같은데, 유충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톱밥 안에 유충이 꼭 한두 마리는 있거든요. 그냥 이걸 엎어버리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암컷 찾는 겸 엎어버릴게요, 그냥. 와, 이게 특혜라서 이게 마리당 5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저렴하게 잡아서 5만원짜리인데, 약간 시세로 따지면 5만원 정도 합니다. 우와, 오, 나왔어. 와, 엎으니까는 여기 나왔습니다. 오, 유충 나왔습니다. 아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인이거든요. 오, 2령 유충이고요. 와, 진짜 극태는 극태인가 봅니다. 진짜 2령 유충인데 머리가 진짜 크네. 와, 2령인데 머리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자, 옆에 미리 준비해놓은 이곳에다가 한 마리 넣도록 하고요. 제가 이름 라인을 정해놨는데요, 바로 추왕 라인입니다. 추왕, 거칠 추, 넓을 왕 해가지고 추왕 라인인데, 와, 진짜 한두 마리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 수고해준 우리 암컷. 이야, 수고했다. 이 친구는 두폭이랑 흉폭이 굉장히 좋아요. 와,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한 마리라도 나와준 게 진짜 감사하네요. 이야, 자, 혹시나 모를 기대감으로 한 마리 더 욕심을 내보리기.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고 있는데 아쉽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설마 이게 유충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와, 이게 뭐야 이게. 아, 이상한 게 나왔죠? 자, 정리를 빠르게 했고요. 지금 산란목 해체할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뼈대밖에 안 남아서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마리라도 나올 기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마리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여, 저에게 왕사슴벌레 유충을 야, 우와, 와, 진짜 나왔어. 짜잔. 자, 제가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유충이 있습니다. 와, 진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와, 보이십니까? 이게 산란해체에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개이득이 있다니까요. 두 마리입니다. 짜잔. 기쁩니다. 자, 여기 2령 유충 한 마리랑 1령 유충 한 마리. 띠링. 자, 이제 조금만 더 해봅시다. 와, 진짜 한 마리가 나와줬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여기 구멍 난 중점적으로 바로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와, 와, 이거 느낌 좋습니다. 와, 시큰 있어. 와, 감동이다. 시큰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큰이 있어요. 와, 살살해야겠다. 와, 막 부셔져. 좋아. 제가 원래 좀처럼 잘 안 떨거든요. 근데 오늘은 떨리네요. 와, 시큰 많네. 근데 어디 갔지 다? 와, 시큰 많아. 어디 갔어 다? 와, 이상하네. 와, 이상해요 진짜. 시크는 진짜 많은데. 우와, 나왔다. 와, 나왔어. 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와, 와, 근데 시크니 진짜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충이 안 나올까요? 자, 그래도 한 마리가 더 나와줬어요. 와, 이제 4분 만에 찾았네. 와, 긴장됐었다. 자, 한 마리 쏙 더 쏙. 자, 바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와, 시크는 진짜 많네. 이거 다 누가 먹은겨? 다 누가 먹은겨? 크,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 키우셔서 산란을 많이 받았다고 가정이 되시면 이렇게 시크니 많은데, 시큰 대비 지금 유충이 안 나와서 지금 미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와, 이 정도 시큰이 나왔는데 유충이 한 마리가 나왔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주작이 아니라 지금 영상 보시고 있는 그대로예요. 자, 가루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가루가 이게 시큰인데, 이게 한 마리가 먹은 시큰은 아닌 것 같고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군요. 자, 산란 해칭 그만하고 지금 여기 건강한 개체들 유충 3마리가 있어요. 여기 한 마리, 자, 여기 2마리, 자, 한 마리까지 해서 총 3마리 이렇게 있어요. 우와, 근데 진짜 유충인데 머리가 진짜 큽니다. 2령이에요. 2령 유충입니다. 와, 그래도 이 3마리 대견스럽고요. 이 3마리는 톡밥, 우리 드러그 믹스, 우리 곤충하모니의 자랑, 바로 드러그 믹스에 넣어서 키우도록 하고요. 우리 수고해준 엄마한테는, 네, 바로 상으로, 우리 상으로 바로 젤리 두 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다. 자, 오늘 제가 나중에 우리 추황라인 우리 극태왕사슴벌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우리 극태왕사슴벌레, 나중에 더 멋있는 개체들을 뽑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2차 산란 해체를 저처럼 이렇게 두셨다가 하시면 게이득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실 수 게이득을 볼 수 있는 게이득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2차 해체 도전하시고요. 이런 작은 부스레기들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해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